이게 엄정원 씨 저기 엄정원 씨 이게 가정을 제가 계속 축복을 해주러 다녔어요. 근데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할머니 다 있는 사람까지 백공만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근데 본인이 해줬어? 아니, 이제. 엄정원 씨. 사람이 내가 봐서 이제 대신 해준 거지요. 근데, 엄현정이라는 사람이 47살 먹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축복을 하고 나니까, 백공만표를 축복하고 나니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꿈에 보이더니, 47살 먹은 딸이 위장암을 위암이 걸려갖고 위장암을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딸이 47살 먹은 딸이 임신을 했답니다. 어머. 이 기적이 벌어진 거야, 이 집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6개월 됐대. 임신을, 백분명패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집이 병사가 나가지고, 이제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로 이런 기적이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적등의 기적이 아닙니까? 47살 먹은 여자가,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했다니 기적등의 기적이 되니까, 이제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축복을, 백분명패를 누가 했냐면, 이 손자가 해준 거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얼마나 착한지, 그냥, 얼마나 백공명표 축복을 동네방네 다 해준 거야, 속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센터장인 게 제가 맨날 와서 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